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하 22장을 봤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를 봤습니다. 다윗은요, 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함 때문이었지요. 그 스스로의 인품이나 그의 하는 일이나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소동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압을 보세요. 압살롬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숨을 산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제 좀 자격이 되었으니 예수 믿어 볼랍니다가 아니라 자격 없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정신 못 차리지만 예수만이 내가 피할 나의 산성이신 줄 알고 나의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언제든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에요. 특별히 이 다윗의 실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이후에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좀 나옵니다. 물론 다윗의 그 마지막 말도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다윗의 다윗이 그 기근과 그것을 해결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해결하는 것이 찬송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성실하게 모셨던 용사들 다음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추동했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했어요.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유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시 잠깐 허용하시사 마치 욥에게 그런 것처럼 다윗을 흔들 수 있도록 그를 허용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다윗이 그만 마음을 활짝 열고 오케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은근하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의 교만, 믿음 없음,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머릿수에 있지 않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머릿수로 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의 용맹함과 위대함은 없고 이제 머릿수를 의지하려 해요.
목사님, 인구 조사하는 건 왕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 보고 믿음 없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생명의 속전을 내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압도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밀어붙이죠. 왕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압이 성실하게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이건 역시 병행 본문과 조금 다른 이유는 이두 지파,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시켰느냐, 안 포함시켰느냐, 뭐그 차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요압이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서, 즉 유다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는 80만 명이 칼을 뺄수 있고 용사고 군대고, 유다에서는 50만 명을 군대로 쓸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 자책합니다. 자기의 자만심을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세 가지 선택 중에 이제 하나를 다윗이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피난 가는 것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이제 너무 지쳤고 나이도 많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전염병을 부탁드렸고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가 있었지요.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십칠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나를 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이제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의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 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기꺼이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가 그냥 드리겠다고 할 때에도 아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반드시 내가 값을 치르겠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인구조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의 결론을 맺는다면 이것은 어떤 고대의 좋은 도덕문서를 보는 것, 현대의 어떤 윤리적인 문건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겸손할 것을. 언제든 주님께 물을 것을. 강렬한 충동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엎드려져서 주님께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요구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면 도대체 주님은 왜 기도라는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나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지 않고, 사람 수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거기에 성도의 위대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 제자 열둘, 사도 열둘, 그리고 몇몇 무리 남겨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중에 태반은 거의 다라고 할수 있겠죠.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 수에, 그죠? 너무 집중하셨다면, 예수님은 낭망에 마땅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성령께 맡기고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켜드린, 진심으로 기도하여 전염병을 그치게 한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터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가닥에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받았던 출애굽기 4장 기억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톡 품에 들어가 나오니까 눈처럼 되고 다시 드니까 바뀌고 영적인 나병에서 건져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죄의 저주를 회복시키사 온전히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님. 죄인과 하나님 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하니라. 물론 다윗은 범죄했고 약물이는 죄가 없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대죠.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약물이인 우리는 범죄했죠. 그러나 이 큰 사상 차라리 나를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질 온전한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약물이는 두십시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 지금 다윗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이제 900년 정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1년 중에 하루에 집중하여 1년 중에 한 주일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감상적인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시고 맞으셨는가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주님을 향한 체험적 지식과 체험적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죽으시러 그리고 대신 사시기도 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까요.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를 치소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 과잉 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민주화 정착되게 하시고 그 땅에 폭력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붙드시고 그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정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투성이인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니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하지만 예수님 계시니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거룩의 길을 갑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치소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묵상이 깊어짐에 따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도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절 겸손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사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